안 씌워줘. 나 좋아했어. 아, 엄마 분명히 엄마 팔짱 끼고 붙으라고 했지. 너 일부러 귀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엄마가 맞네? 아니, 엄마, 자, 엄마가 지켰다고. 그만 싸우시고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TV. 안녕하세요. 자, 오키나와에서 둘째 날 아침입니다. 저희는 아침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왔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물론 한국 편의점도 먹을 게 많은데, 일본 편의점은 먹을 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북부 투어 가거든요, 북부 투어. 버스 가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북부 버스 투어를 가기 때문에 아침을 먹어줘야 돼요. 애들 약도 먹어야 되고 해서. 어? 그거 안 돼. 지금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돼서 그건. 안 데워도 되는 거를 먹어주세요. 우리 지금 모임 장소로 가야 되거든. 오, 이거 맛있어. 이거, 오. 두지 맛있는 거 올랐다. 이것도 하나 사봐. 이거 좋았다. 하나 사봐. 3,000이 돼서 3만원어치. 아침 3만원어치 먹는 가족이 있다. 아니, 하필 북부 투어 가는 날 비가 와요. 날씨에, 어? 날씨에 여신 뚜마미를 데리고 와서 그래요. 뚜마미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뚜마미만 오면 비가 와. 저희는 어제 오키나와에 도착했고요. 뚜지 덕에 이렇게 또 오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뚜지가 뽑아줘가지고 오키나와 특급 호텔권을 뽑아줘서. 자, 이제 버스에 탔고요. 이제 한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멀미약을. 뚜지 안 먹어? 멀미? 앞에 뚜아한테 멀미. 뚜지 안 먹어? 멀미? 뚜지는 멀미 안 해? 네, 대단한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좌모라는 곳을 갔는데, 만좌모. 뭔진 나도 몰라. 내리세요.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네요. 절벽. 네. 뚜지는 버스 내리기 싫었지. 나도. 목적은 추라우미 그 수족관이기 때문에. 만자모는 근데 뭐. 왔으니까. 또 언제 오겠어? 여기 좀 멋있네. 응? 아, 여기가 바로 만자모. 자, 가자, 이제. 다 봤다,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아니야. 그래도 한 바퀴 돌아야지. 내가 봤으니까 가재요, 이제. 버스로. 이번 여행에서도 수지는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어저께 잘 때도 침대가 분명 4개인데, 제 침대로 와가지고. 왜 아빠한테 꼭 붙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혼자서 무서워요? 이번 투어에서도 그저 아빠밖에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누구야? 네 번째. 할머니. 다섯 번째. 아빠. 네 번째 할머니. 할머니. 그래. 할머니 깜빡한 고양이라고 했어. 개참사. 자, 만져면 한 바퀴 땡 드실 때 맞은편에 하얀색 호텔이 보였죠. 자, 이제 추라우미 수족관에 도착을 했고요. 패키지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딱딱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아, 여기는 오키나와 북부야. 북부가 뭐야? 북부가 북쪽에 있다는 뜻이지. 우리는 지금 호텔은 남쪽에 있잖아요. 나하! 있잖아. 근데 여긴 북부야. 북부가 우리가 렌트카가 없으니까 북부 투어에서 패키지로 온 거야. 우리 뚜아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네. 어? 뚜아야. 멀미했어? 안 했어? 그냥 계속 잤지, 너. 차에서. 계속 잤어. 넌 자는 게 도와주는 거야. 멀미한. 아닌 것 같아. 왜? 아, 너무 안 일어나. 그렇게 포장이 왜 그런 거야. 다들 막 행복한데, 혼자 막. 약간 이제 일어나라고. 초하니까 몇 번 지금 일어났잖아. 중간중간. 그걸 지금 되게 짜증내.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갈 때 어? 자리 좀 바꿔줘요. 아, 싫은데요? 뜨지야, 수아나 자리 바꿔줘도 돼? 아, 우리도 남들처럼 기념사진 좀 찍자.
입이 대빨라서 사진을 못 찍는다니까? 왜 입이 대빨라서? 입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쑥쑥쑥쑥 어? 입을 집어넣어야지. 자, 3시간 동안 자유시간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리 오세요. 언니 제발. 어? 점심을 먼저 먹고 구경을 하려고 레스토랑 들어왔습니다. 대도야, 왜 계속 엄마랑 싸워? 자꾸 일어나는데 계속 너가 계속 안 일어나니까 엄마 열받아. 일어나려고 했어. 아니 잠이 잘 깨서 잠도 왔어. 또아가 잘 못 일어나요 잠을. 그래서 지금 엄마 열받았어요 지금. 계속 어디 패키지 여행 특성상 계속 어디 들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깨우느라고 전쟁인 거지 엄마. 그 핸드폰을 뺏고 어? 핸드폰 보지 말라고. 또 근데 설명 중에도 잠이 오고. 아 핸드폰을 왜 보지 말라 하겠어. 멀미하니까 그렇지. 멀미 안 해. 멀미 안 먹었어. 멀미 안 먹어도 핸드폰은 멀미 할 수 있어. 난 멀미 안 해. 뚜지는 핸드폰 했는데 뚜지는 멀미 안 하잖아. 그럼 아빠 옆으로 와. 핸드폰 하게 해줄게. 근데 과연 뚜지가 엄마 옆으로 갈까요? 뚜아가 버스 자리 바꿔달라는데 가능? 싫어. 아 싫어. 뚜아가 할 게 없어서 잤대요 버스에서. 그리고 일어나기 힘들 때 핸드폰도 뺏고. 응?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야지. 내가 지금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치. 안 일어났잖아. 근데 그거는 뚜아는 뭐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단체인지 몰랐어. 단체인지 몰랐다고? 나 아까 다니면서 시간을 맞춰서 벌써 못 뛰어. 그러니까 너가 공대비 아까 가이드북에서 분명히 단체라고 했잖아. 몇 번 말했잖아. 그때 자고. 근데 자기한테 핸드폰 했다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 옆 사람, 그다음에 건물들이랑 이런 거 중요한 얘기했을 때 너 하나라도 들었어? 응? 봐. 지금 엄마는 뚜지랑 음식 보러 갔고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아빠랑 앉고 싶어요. 버스에서 내 옆에 앉고 싶어요? 네. 그럼 뚜지가 바꿔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바꿔주세요. 왜? 자리?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근데 얘 아빠랑 앉고 싶어요. 어떻게 너만 앉냐? 와, 웅장하다 되게. 여기는 바로 워터파크 아니야? 여기는 바로 추라우미 수족관. 우와! 네, 뚜아가 어저께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까만색 그 MLB 이모가 생일 선물로 사준 모자를 잃어버려서 엄마가 또 화가 났죠. 할머니가 사준 거야. 어? 할머니가 사준 거야? 생일 선물로. 근데 그 모자 살 때 어땠는지 기억나지? 가게 몇 군데 가가지고는 계속 써봤다. 어디서 잃어버린 줄 알아요? 모노레일에서 놓고 내렸죠. 너 왜 자꾸 엄마 신기 건드려. 너 어저께 모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엄마 진짜 엄청 화났어 진짜. 외할머니가 사준 선물 이렇게 단박에 잃어버릴 수 있어. 소중하게 안 챙겼다는 거잖아. 아빠. 뭐야? 아빠. 같이 한다 같이. 나도 할래. 뭐야? 무슨 가채야? 너무 이쁘지 이거야. 우와. 잠깐만 이거 내 지갑이잖아. 지갑은 너한테 빌렸지만 돈이 안에 있는 돈은 엄마 돈이야. 아니 내 돈 200만도 있어. 200엔 줄게 그러면. 200엔 줘. 진짜 너무 죽겠는데. 200엔 주세요 저도. 200엔 주세요. 200엔으로 못 뽑아. 200엔짜리 없어. 엄마한테 부탁해서 300엔만 더 달라 그래. 싫어. 왜? 아 엄마한테 부탁하기 싫어? 싫어. 자존심. 자 어떤 게 나올까? 어떤 거 있으면 좋겠어? 나는 고래상어. 고래상어. 뭘까요? 돌고래. 와 돌고래. 도아야. 도아야 일로 와봐. 너 지금 얼마 있어? 아빠가 300원 줄게.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빠는. 네. 이거 너무 이쁘다. 200엔 줬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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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야? 가오리?
가오리다. 가오리다. 와. 좋은 거 나왔네. 가오리. 원하는 거를 못 뽑아서 이제 최고의 금손 뚜빠가 나섰거든요. 하나. 어, 고래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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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고래다. 나도 뽑아줘. 어? 나도 뽑아줘. 아니, 나한테 안 씌워줘. 나 좋아해줬어. 헐, 엄마, 분명히 엄마 팔짱 끼고 붙으라고 했지. 너가 안 붙은 거야. 자꾸 붙었네. 아, 팔짱 그래서 붙였어. 그 왜 이래? 몰라, 엄마도 안 돼. 너 일부러 비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엄마가 봤네? 아니, 엄마가 지켰다고. 그만 싸우시고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우리 빨리 수족관 들어갔다가 우리. 그게 얘. 왜 이렇게 다 젖었어, 너 왜? 엄마 잘 안 씻어. 어머, 어머, 진짜. 큰일 났어, 라우스. 진짜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아니, 우산은 잘 씌워졌는데, 약간 비가 대각선으로 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니, 뭐. 어쩌겠어, 이미 맞은 거. 나 진짜 오늘 바꿔줘, 자리. 나 돌아갈 때. 근데 자리 바꿔주려고 했던데. 밤에도 잘 때 내 바로 옆에 자거든? 응. 밤에 자는 것도 바꿔주세요. 엄마 뒤에 여신고요. 여기 있다. 여러분, 보이세요? 고래상어? 와, 진짜 크다. 대박. 아, 이게 영상으로만 보던 그거잖아. 영상으로만 보던 그거야. 근데 얘가 지금 5m 정도거든? 네. 8m짜리는 작년에 죽었대. 아, 진짜? 어머. 아파가지고. 근데 얘가 작년에는 4m였대는데 지금 그동안 큰 거야. 그래서 5m가 된 거야. 아, 저것 때문에 여기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러. 고래상어 보러. 근데 저 고래상어는 뭘 먹어? 저 작은 물고기들을 그냥 먹나? 와, 웅장하다, 웅장해. 와, 뚜지 사진 찍어요? 어, 맨 앞자리 좋은 자리 딱 잡았는데, 지금. 어? 뚜아야, 넌 왜 사진 안 찍어? 귀찮아. 어? 귀찮아. 핸드폰을 뺏겼기도 했고? 아니, 여기 있는데. 어, 오. 다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아니, 그냥 앞에서 이렇게 아까 뺏겼지. 아, 엄마 가방을 다 네가 메고 있구나. 사진이 뭐가 귀찮아. 너 왜 이렇게 초등학교 아직 10살밖에 안 되는 애가 귀찮은지 모르겠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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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나 여기 와서 사진 제일 많이 찍었어. 아, 진짜로? 아이고. 이따가 좀 보여줘요. 네. 네. 나 버스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3시까지 칼같이 오라고 했어. 안 오면 출발한다고 했어. 우리 떼놓고 가면 안 되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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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우리 두 군데나 더 가야 된다는 거. 아직 무슨 대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거기 한 군데랑 버스에 있어요. 버스에 있어요.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곳도 가야 되고. 어. 아까 버스에 있어요. 근데 좀 지치네요 패키지도. 버스에 있을게요 저는. 네, 버스. 어? 자리? 뚜지야. 뚜아가 할 말 있대. 어? 어? 눈치채가 안 된다. 겨우겨우 탔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좀 불편할 것 같다 하시면은 내리기 싫으신 분은 어차피 그냥 바다 비치를 보는 거니까 겨우겨우 탔어요. 비치 쪽 어? 가실 분은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냥 버스에 있겠다고요? 아마 바닥이 다 젖어있을 테니까 조심해주시고요. 뭐 어디 또 왔는데 지금 저희 둘만 빼고 다 내렸어요. 저희 둘은 귀찮아서 안 내렸습니다. 30분 동안 여기 있을 건가요? 네. 나도 너무 귀찮네요. 지금 비도 오고 그리고 뚜마미 삐졌어요. 지금 우리 안 내렸다고. 하지만 내릴 수 없지. 귀찮은 걸 어떡해. 이거 말고도 한 군데 또 가야 돼. 아메리칸 빌리지인가 뭔가. 아, 저 차에서 좀 쉴게요. 너무 힘드네요. 패키지도 쉬운 게 아니었어.